화려한 도시의 밤. 그 밤의 음식은 고기와 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주에 어떤 술을 드십니까? 삼겹살에 소주입니까? 맥주에 치킨입니까? 술과 안주의 밤,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화려한 밤을 지난 아침입니다. 이 유흥가의 아침은 참 묘한 느낌이 오네요. 마치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의 여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네, 3일 후면은 이제 설입니다. 설을 맞아서 어떤 음식이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소재를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 술과 안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집들이 모두 술과 안주를 파는 집이죠. 지금은 사라진 우리의 밥상에 술과 안주, 또 이 거리의 풍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익으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 마음이 깃든 자리에 정성껏 차린 안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부 핸드폰이다. 90% 이상 핸드폰을 꺼내보시네. 근데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겠죠. 근데 그 있는 거와 핸드폰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잘 분별했네. 책 읽으시는 분 계시니까 얼마나 지금 모습이 좋은지 모르겠네. 이건 게임 보는 사람을 90%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스마트폰 사람들이죠? 이번 여름 신사.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찾는 세상. 묘하게도 우리 음식 속 술과 안주에 관한 이야기는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더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도서관에 와봤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자연과학부라. 그 혹시 나보면 내가 무슨 취재하는지 돼요? 알아요? 이 저 술과 안주 이에 대한 서적이 어느 안에 있습니까, 여기? 30번 서가 가시면 됩니다. 30번? 네. 이 안주에 대한 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안주책이 음식 부분에 들어가 있니? 찾아야 될까? 그러네요. 전통 음식 부분. 이 정도 되네. 그런데. 와인. 전통 좀 하나 있네. 원래 이탈리아 맛은 라이벌 와인. 막상 딱히 집어들 책도 많지 않습니다. 전통주에 관한 책은 있어도 안주까지 기록한 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니 종가 음식을 적은 책에 안주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군요. 책에 적힌 곳은 강원도 강릉이었습니다. 그곳으로